청호사에 왔습니다. 네, 어서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왜 스님 얼굴을 안 넣으시려고 그래요? 예.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님 여기가 청호사인가요? 청호사죠? 청호사? 청우산, 청오사. 아, 청우산에 네. 청오사. 네, 그 푸른 청자가 다섯 개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푸른 청이 다섯 개 있으니까 청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될 도량이죠. 예. 네, 아, 외우기 쉽네. 청이 다섯 개다. 예. 청오사. 푸른 청자가 다섯 개니까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예.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저는 시간 가는 걸 줄을 몰라요, 가평에서. 네. 제가 한 10년 정도 됐나? 그때 여기 계셨던 군중법, 군종인가요? 네. 군종법회로 유명하신 그 무공스님. 네. 예, 그때 계실 때 와가지고 요 일주문을 보고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웬만한 절의 일주문이 아니고 네. 이건 뭐 작품이더라고요. 이건 그런 수준이죠. 예예예. 예. 연대가 아주 깊은가요? 그리고 이게 한번 이게 저기 비가 새서 다시 이제 리모델링한 예, 겁니다. 예예예. 예, 보수를 예예예. 예, 예, 예. 예. 굉장히 그, 오래됐나 보죠? 오래됐죠. 스님 있을 때 한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우리는 대부분이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예. 풀어서 아. 이렇게 써놓는데 이게 이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모든 아르마리를 놓아라. 아. 어, 이렇게 이제 불교의 말씀을, 예. 부처님의 말씀을 한글로. 아, 그렇죠. 아, 우리가 전문, 절에 가면 예. 전부 한문으로 써 있어서 그렇죠. 요즘 예. 특, 저도 뭐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 예. 뜻을 이해를 그렇죠. 예, 네. 못하게 되죠. 네. 이 담장도 아주 예, 이거는 이제 그때 이제 허름한 건 이제 다시 수리했는데 또 이제 몇 년이 지나가니까 예. 이렇게 이제 예. 낡아지네. 이제 그러면 내년이나 요요종 이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환경이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가서 제가 스님 본명을 잊어버렸어요. 어, 저는 통빈 중입니다. 통빈 농담이신가요? 아니요, 진짜. 아, 그렇습니까? 네. 텅 비어 있다고 해서 텅빈 중입니다. 아, 텅빈 스님. 예, 예. 중이라 그러면 원래 그 저기 그 이 불교의 그 그 진면목은 예. 모든 사람이 비어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옛날 스님들은 이제 공자를 많이 써서 뭐 무공 스님이다, 무상 스님이다 예. 그렇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한문 범 그 뜻이고 예, 예, 예. 그걸 한글로 했을 때는 텅 비어 있다. 아. 어, 어, 그래서 텅 빈 중이라고 저는 스스로 저는 농담이, 예. 농담으로 그러신 줄 알았는데. 아, 아닙니다. 예. 예. 너무 멋있어요, 분명히. 한자로 쓰시면 어떻게 되나요? 한자로 쓰면 공이죠, 그게. 예. 예. 그래서 태국에서 출가를 했고. 태국에서 출가하셨구나. 예, 거기에 태국에는 이제 크게 종단이 두 개가 있어요. 예. 담마 유시 있고 마하니카야가 있는데. 예. 마하니카야는 포교를 위주로 하고 담마유수는 수행을 위주로 하는 그런 종단입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담마유수로 출가를 했고 아, 수행하시는 그렇죠. 예. 그리고 본명은 담마수. 담마수. 예, 그 한글로 번역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잘 전해라 후대. 예. 예, 그런 의미의 본명입니다. 예. 그리고 예. 제가 여기 지금 가평에서 소문 듣기로 스님께서 손재주가 대단하시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요, 손재주는 별로 없고 여기 네. 이제 어이쿠. 주변에 이제 허름하거나 좀 수리할 거는 제 스스로 하고 집 짓는 스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카페 만드는 스님? 예, 카페도 제가 직접 했고 기대됩니다. 네. 저 위에 제가 여기 와본 지가 오래됐는데 네. 그 일주문은 아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네. 위에는 조금 허름했었어요. 네. 워낙 연대가 오래돼서 네. 관리하시는 분도 좀 그랬었고 네. 연세가 많으시니까 네. 그리고 여기 유명한 범종도 있었고 예, 예, 예. 일주문은 그래서 제가 못하고 예.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죠. 아, 일주문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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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문은 전문가 솜씨고 네네네 네, 네. 이 위에 지금 제가 이제 제 솜씨입니다 이제 막 아니 스님께서는 그럼 막 그 드러내고 목공도 하시고 땜 예, 땜질이라고 예, 철근을 갖다 놓고 계단도 만들고 용접도 하시고요. 예, 난간도 만들고 뭐 이야, 그냥 이거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고 싶지가 않네요. 여기 보니까 완전 숲속이에요. 네, 숲속이죠. 예. 숲속의 암자입니다. 숲속의 암자. 예. 예.
이게 서울 궁교에 예. 한 3, 40분 거리에 이런 절이 있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네. 지금 아침고요 수봉원 가다가 네. 덕현리에서 청우사 쪽으로 한 500m? 1km는 되나요? 1km 정도가 이제 올라오셔야죠. 산속으로. 오래된 마을 오솔길을 지나서 네. 차는 절 입구까지 다 들어오고요. 주차장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예, 제가. 예, 예. 예. 오다 보니까 그 움푹움푹 파인 그 저기 뭐야 비포장길에 네. 전부 일일이 스님께서 땜질도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등짐질. 포장을 하면은 옛날 맛이 안 나니까 아.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좀 차 타고 오면서 네. 아 이게 옛날 이게 흙길이 있구나 하는 걸 느껴보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1년에 서너 번을 수리합니다 예, 예. 네. 비 올 때마다 그냥 네 아. 그리고 우리 암자는 이게 야. 5월달 예. 6월달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야생화가 이게 다 야생화가 꽃을 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하얀 꽃이 피고 지면은 다시 뭐 파란 꽃이 나오고. 그렇죠. 파란 꽃이 피고 지면 노란 꽃이 나오고. 해서 그렇죠. 예. 6월까지. 6월까지. 예, 이렇게 이제. 제가 그래서. 꽃동산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네. 여기를 여기 이제 아침고요 수목원도 있지만 네. 수목원 간다 생각하고 꽃놀이하러 오기도 했어요. 이게 요건 저. 금낭화죠? 예, 금낭화죠. 예. 예, 저희들은 하여튼 이게 다 이 금방에서는 자연 내린 예, 거니까. 그냥 씨가 날라와서 뿌려서 예, 예. 자연 발화된 것들. 예. 이 계단도 웬만하면 손은 안 대고 아주 걸어다니기 힘든 데만 지금 이렇게 아, 좀 이게 도수를 그렇네요. 여긴, 예. 여긴 지금 계단이 없어요. 예, 예. 그 옛날 그대로. 예. 근데 이제 올라오시다 넘어질까봐 그렇게 이제. 그 정도는 손을 붙이고. 예. 부처님 오실 날 행사가 그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연등을 네. 지금 네. 신도분들께서 달고 네. 계시네요. 네. 여기 절에는 그 큰 신도분 아 그러 아유 이제 말 실수네. 네. 큰 신도라고 만 되지. 신도는 다 똑같은데. 네. 많은 불자가 안 계시고 그렇죠. 그죠? 예. 네, 여기는 동네. 이제 서울에서 네.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이제 여기 오셨다가 우연히 들리셨다가 예. 아, 환경에 이제 반하고 예. 또 아니 예. 그 다음에, 네. 제가 여기서 한번 공양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거 자랑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 우리 법사님이 그 유명한 그 저 사찰 음식 전문가시니까. 사찰 치유 음식. 예, 예. 자연 음식. 한번 예. 오신 분은 예약을 하고 오시죠. 그렇죠. 예, 예. 저도 한번 공양을 대접을 받아, 대접이라 공양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음식, 치유 음식. 또 대가시고 예. 그 음식 잘하기로 유명하시고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또 예쁘게 꾸며놓은 차방 다방 예, 예. 예. 카페 카페 예. 절에서 카페라고 하긴 좀 예. 다방 아, 이런 카페가 산속에 있는 건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요?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덕민 스님. 야 여기 그 일주문을 지나서 뭐 한 150m 올라오는 길이 그냥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전부가 다 잣나무죠? 네, 잣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뭐. 야, 은행나무도. 복숭아, 뭐. 이 절이 이 지금 절이 얼마나 됐죠? 절은 일제 시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일제 강점 일제 예, 강점기 예. 때부터. 예. 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역시 나무를 뜯어 오셨구나. 네, 이거 이제 밑반찬. 밑반찬. 하시니까요. 예. 그럼 절에 왔으니까 일단은 여기 절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네. 이렇게 작은 암자 같은 작은 절에. 뭐 유명한 범종이 있다고 그래서요. 네, 요거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주를 해주신. 아 그래요? 그런 범종입니다. 그래요? 네. 그거를 믿을 수 있나요? 있지요. 어디? 여기 돌아보면은 아...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대한민국. 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3. 제3. 네. 3이 아닌데 네. 3에서 9대 네, 대통령 9대. 네. 네. 박정희 예. 그 6 그때 그 대독하
아, 박정희. 네, 유경세 여사가 대덕화 그 본명이었으니까.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여기도 오셨을까요? 아, 저기 이거를 대신 박태준 씨가 왔어요. 네, 박태준이랑 또 있어요. 그분이 이제 같이 와서 이제 이렇게 아, 전해주죠. 박정희 대통령은 안 오시고, 박태준 그때 총재인가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아마 이거 당시에는 이거 우리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가평군에서는. 군에서는요. 예, 군에서는 그렇게 큰 종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재작년도가 보면은 불기 2527년이니까 2527년 일단 계산. 지금 한 50년 됐겠죠? 예. 그렇구나. 그 어떤 분은 와서 이거 잘 보관하면 보물 된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보물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소리도 좋아요, 아주. 근데 소리를 함부로 이게 지금 아직 보존 상태가 좋아서 네. 겨울에만 조심하면 이게 날 좋은 날은 상관없구나. 봄, 여름, 가을까지는 하고 겨울에는 못 치게 이걸 묶어놓죠.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품격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성고사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일주문과 범종. 이제 그 텅빈 스님의 솜씨를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대웅전, 소박한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 옆 카페요? 절집 카페. 대웅전 옆 카페. 그리고 이제 위에 청호 삼방은 우리 거사님이 하나 이름 지어주신다고 그래서 저렇게 나무로 각인해서 해주셨어요. 청산방. 일로 들어가나요? 예,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대웅전 옆 카페. 야,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 그왜 카페 찾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뭐 북한강 전망 좋은데, 그다음에 산에서 뭐 밑에 뭐 풍경 쫙 내려 꽂는데, 이런 데 좋아하시는데, 여기 죄송합니다. 소박하니까 제 표현을 절집 속에 작은 카페. 이거 경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불자들은 물론 당연히 할수 있겠지만, 그렇죠. 일반인들도 와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 우리는 예법이 좀 복잡해서 절에 아니요, 가면 예법도 없고는 어려워서.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비용도 없습니다. 와서 그냥 자유롭게 드시고 가시면 돼요. 그 드시고 그래도 저기 절집에 오셨으니까 인사치레는 아, 하고 가야 그거야 되겠죠? 뭐 그런 그 정도. 아, 그러니까 가격표도 없는. 없죠. 우리는 그냥 와서 드시고 즐겁게 있다 가시면 돼요. 아, 가격표도 없는 절집 카페. 와서 힐링만 하시고 가시면 돼요. 아이고, 이 문소리. 야, 요 스님, 요 문소리 이거 의도하신 건가요? 야, 의도하신 거네, 이거. 이야, 통빈 스님의 솜씨입니다. 이거 뭐 사진 찍기 좋은 카페, 절집 카페. 이 소박하지만 제가 소문 듣기로 여기 분위기에 취해서 그 우리나라 조계 중에 유명한 스님들도 많이 왔다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많이 다녀가셨죠. 또 모공 스님께서 워낙 또그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그죠? 장군들도 많이 왔다 가시고. 장군은 기본이고. 여기 카페는 흑벽돌로 벽을 이제 재료가 어떻게 되나요? 요게 저기 그 진흙벽돌을 찍어가지고 아, 진흙벽돌. 그리고 요거는 원적외선이 나오는 어, 건강 뭐
덕지를 오래 갖고. 예, 타일. 타일. 예, 예. 건강, 원적 개선. 여기는 자연 친화적인 거를 많이 썼습니다. 예, 요거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작품이네, 요거. 예, 예, 작품인데, 그, 많이 퍼 드리라는 의미로 여기 오신 분은 또 모든 거를 주위에다 많이 베풀라는 뜻으로. 예. 예. 수저를 걸어놨죠. 예. 아주 좋네요, 작품이. 잠깐만, 여기서만 우선. 아무래도 앞으로는 미디어 시대고, 예, 예, 예. 정보화 시대인데, 그거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좋은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 텅빈 스님께 어렵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네요. 비밀의 스님. 그 태국에서 출가를 하셨고, 네. 그러시고 여기 청우사에 오신 지도 한 10년 되셨나요? 거의 20년 됐죠. 20년이요? 네. 야, 그럼 제가 20년 전에 왔었네요. 네. 20년? 네. 한 20, 아까 10년이라고 그랬는데 22, 23년 전에 왔네요, 네, 제가. 네, 네. 이렇게 세월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제가. 그 저기 뭐, 무공 스님 돌아가신 거는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고요. 네, 그럼요. 아, 그러면은 그 제가 왔을 때도 그 텅빈 스님께서 계셨었구나. 네, 여기, 여기 안 계셨을 뿐이지. 네, 왔다 갔다 했었죠. 그때. 아, 네. 제가 네. 네. 그렇구나. 그 이제 여기에서 청호사에서 이제 기도 주로 이제 저기 하시다가 그 몇 년에 한 번씩 태국에 가시나요? 네, 매년 갑니다. 엊그제도 가셨다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한 3년은 못 갔고요. 네, 코로나 끝난 다음에 작년에도 한번 갔었고요. 아, 그럼 가시면 3개월 계셨다고 하세요? 보통 3개월 있다고. 아, 네. 그러시구나. 멧돼지 내려오나요? 내려. 그래서 우리 개를 키우는 이유가 아, 네, 그 짐승들이. 예. 제가 자는 토방 옆에라도 밤에 예. 보면 툭툭툭 지나가는 소리가 나요. 그렇죠. 멧돼지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네. 그 먹을거리들이 있으니까. 네. 저희들은 그 뭐 농약이나 이런 그 이 화학 제초제나 이런 걸 전혀 안 쓰고 자연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예. 짐승들도 많이 오고. 예. 저기는 아까 새 말씀하셨는데 모이통이 저기입니다. 아, 그 그래? 아침에 요 모이를 먹으러 와요 여기. 아, 이거 제가 차 한 잔 먹기 전에 저 모이통부터 네. 먹어야 되겠다. 잠깐만요. 아, 저 앞에 먹이통이 있구나. 그럼 여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새들이 와서 놀고 먹이 먹는 거 이런 거 다 보죠. 예. 그래서 오늘 보살들은 여기 사진 찍고 차 마시다 말고 그렇죠. 사진도 찍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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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촬영 포인트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카메라 걸쳐놓고 그렇죠. 예, 이거 한 30분이고 그 저기 텅빈 스님하고 차담 나누면서 30분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래도 이게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굳이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찍을 것도 없어.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면 스님 여기 이제 청호사에서는 그 와서 차도 마시고 미리 그 예약을 하면 식사도 공양도 되나요? 아, 되죠. 아, 공양을 하시러 오시는 특별히 공양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시죠. 여기 청호사에 한 번도 안 왔던 분도 문의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요. 여기 한 번 오신 분은 자주 오세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자주 오신 분은 많아도 예. 한 번만 오신 분은 별로 없으세요. 오시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저 법사님께서 음식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지역에서. 예, 괜찮게 잘 예. 하세요. 예, 예. 예. 또 이제 이런 지역의 행사 때나 이런 때도 또 음식 봉사를 하시고, 네. 그죠? 예. 제가 엊그제 그 TV에 나오신 분을 봤는데요. 네. 그 옛날에 화천에도 컨테이너 놓고 좀 그 이렇게 자연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셨다가 네. 제주도에 가셔가지고 남의 집 빌려가지고 네. 수리해서 10년 살다가 그대로 놓고 나가라. 네. 그 황당하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거 뭐
그냥 줘도 안 가질지 네네. 뭐 그걸 수리하는 비용이 10년 살고 나가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대단한 솜씨로 그분이 네. 수리를 해놓으셨는데 방송에 나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근데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어요. 네. 근데 그걸 즐거움으로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 작가가 그거 10년 있다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10년 있다 당연히 나가야지. 그렇죠. 자기는 또 다른 빈집을 찾아서 네. 이번을 경험 삼아서 더 좋게 더 하죠. 재밌게 그렇죠. 네, 더 재밌게 그런 재미로 산다는 그걸 왜 자기가 소유하는데 그 목을 매느냐. 그런 사람들이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네. 예.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어렵게 어렵게 얘기하면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종교와 같이 이제 믿는 종교가 되죠. 불교는 원래 공부하는 종교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예. 믿는 종교가 돼버려서 이게 지금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태국에서 출가할 때 그 제 은사 스님이 너는 담마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잘 전해라 그렇게 법령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담마수? 담마수, 담마라는 거는 이제 그 붓다 담마 상가라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붓다는 뭐냐면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담마는 다르마, 옛날 인도 말로 하면 다르마고 그게 이제 넘어와서 중국으로 넘어올 땐 달마, 달마대사라고 그러죠. 예. 달마로 변했고 이제 남방 쪽에서는 그걸 이제 요새 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마, 부처님 법을 수, 수라는 의미는 잘 전해라는 뜻이랍니다. 예. 예, 그 담마, 수. 예. 그다음에 상가라는 거는 이제 승가, 우리나라는 이제 승가라 되게 한문을 하면 그게 승으로 해갖고 우리나라로 전래됐으니까 이제 승가가 된 거고 원래 인도 쪽에는 상가라고 합니다. 상가. 재밌죠? 네. 제가, 아니, 제가 이거, 저기, 영상을 찍는데, 제가 이제 가평, 저도 가평에 온 지가 오래됐어요. 한, 제대로. 네. 물 안 나온다는데. 네, 잠시만요. 텅빈 스님께서는, 이제, 그, 마음은 텅 비셨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재주가 좋으셔가지고, 영상 찍다가도 뜨거운 물 나오는지 체크하고, 절집에 시설 문제 있으면 바로 가서 손 보시고 절집에 있을 때는 영선 반장 영선 반장이 그건 뭐예요 그게? 그게 이제 온 잡동사를 다 수리하고 건물 관리하는 사람을 영선 반이라고 그러거든. 아 절집 예. 절집에서요? 예. 아, 절집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죠. 예, 일반 사람들 일반은 사찰이고 사찰이고 그냥 절집이죠. 뭐. 참 절집이 참 정감이 있는데. 아니 여기 가끔 이렇게 그 청오사에 그 귀한 분들이 우리 손님 한 그 한 열 분들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저기 좀 좋은 말씀 들으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게 문의하면 되나요? 아 그럼요. 그냥 오셔도 되고 예. 뭐 그래도 미리 예, 좀 미리 하시면 더 좋죠. 서로 그래. 이제 그 준비도 돼 있고 하면은 그렇죠. 대접도 좀 예.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불쑥 오시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렇겠죠. 예. 아니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식당이나 이런 데들 그 왜 농원이나 식당은 그렇고 이제 여기 가평에 농원 있잖아요. 솜씨 네. 좋은 분들이 농원에서 네. 이제 집밥 마냥 운영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예, 저쪽에 아침고요 수목원 네. 쪽에도 이제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그 기본에 한 30만 원 정도 해서 네. 이렇게 뭐 10명이든 5명이든 네. 30만 원 네. 최소로 해가지고 네. 네. 그냥 한상 차려주세요 하면 네. 그날 잘 먹고 네. 남은 반찬 싸가지고 왔는데 네. 며칠 먹었어요. 네, 저희들도 반찬 남은 건 대부분 싸가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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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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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싸가세요.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데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사찰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저희들은 뭐 그걸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예. 이제 우리 이게 절을 좋아하시고 예. 절밥을 좋아하시는 예. 분들이 이제 흔히
드실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사찰에서만 할 수 있는 음식을 이제 드리니까 솔직히 사찰 음식 싫어하시는 분은 없어요. 이미 우리가 방송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방송에서 사찰 음식 좋다는 소문은 많이 내놔가지고 그렇죠. 자연 친화적이고 그렇죠. 예. 예. 오신 채 안 쓰고 예. 우리에서 난 들깨나 참깨를 갈아서 참기름을 내고 들기름을 내서 그렇죠. 이거를 재료를 예. 또 산에서 나는 걸 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좋을 수밖에 없죠. 재료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상설로 이렇게 뭔가 접근을 쉽게 해놔야 되는데 그 절에 가면 알아서라는 얘기가 사실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죠. 네. 식당에 가면 가게포가 있어가지고 네. 먹고 큰 소리 치고 나오는데 절에 가서는 잘못하면 혼나고 나올까봐. 저희들은 그냥 성의껏 그냥 네. 드시고 만족하시면 어느 분은 여유 있으면 더 내시는 거고 네, 그렇죠. 여유가 없으시면 또 그런 대로 또 드시고 네. 다음에 와서 또 드시면 그렇죠.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봉정 아주 굉장히 피곤해서 겨울에 임박했는데 제가 이제 가을부터 일이 바쁘잖아요. 근데 굉장히 피곤할 때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설악산에 가서 밑에서 자고 일찍 일어나서 그 백담사까지 버스 타고 첫차 타고 올라가갖고 거기서 봉정함을 갔어요. 네.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빈손으로 갔어. 물 한 병도 없이. 네. 갔는데 때를 놓쳐가지고 공양도 못하고 가서 스님께 아이고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절에 가면 늘 떡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침 그날은 그것도 없었는지 꽝꽝 얼은 떡 백설기? 네. 그거 하나 하고 가족이 몇이야? 그래서 뭐 어머니하고 뭐 저희하고 하니까 다섯. 가지고 간 돈이 딸랑 5만 원밖에 없었는데 5만 원을 내고 왔는데 보니까 등을 달려면은 5만 원씩 25만 원을 냈어야 되는데 못 냈어요. 네. 그 5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면 됐지 뭐 죽기 전에 갚어. 너무 멋있었어요 그 말이. 네, 네. 그 이제 해마다 이제 뭐 소식이 이제 오죠. 네. 그래서 할부로 그러면 저 가끔씩 절에서 달력도 네. 보내주고 네. 그때 뵀던 분이 지금 청평암에 계신 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신봉사 마냥 네. 절에 의상지고 오니까 네. 그거 자꾸 마음이 가고 네. 그래서 외, 또 인연이 되고 외상 됩니까? 네, 다 됩니다. 여기는 뭐 제가 별 얘기 다 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그게 절집이에요. 네. 네, 아 이거 제가 저기 태국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스님 좋은 말씀은 나중에 담아보고 오늘은 청호사에 와서 일주문 풍경 보고 5월에 청호사 풍경 보고 범종 박정희 대통령 범종 보고. 텅빈 스님이 주신 차 한 잔 먹고 저도 또 외상하고 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